오늘 아침부터 근처에 있는 다른 지게차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지게차가 빠졌다네요. 빠질만한 데가 없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. 콘크리트로 된 지하도이기 때문에 뭐 빠질 일이 없거든요. 이곳은 작은 지하도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근처 사람들만 다니는 샛길입니다.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근데 차가 안 보이는데요. 저 안쪽에 깊이 빠져 있나? 사이렌 한번 울려보겠습니다. 아하, 저 끝에 얼음이 얼었고 거기서 미끄러져 있네요. 5톤짜리 지게차입니다.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게차도 이 얼음판에서 힘 못쓰면 똑같아요. 어차피 타이어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. 저쪽 뒤쪽에도 테이프가 쳐져 있었는데 옆으로 젖혀져 있길래 그냥 들어왔다고 합니다. 겨울 지나서 저 얼음 녹을 때까지는 이쪽으로 다니면 안 되겠군요. 이렇게 빠진 거는 끄집어내기 되게 쉬워요. 그냥 구사리 걸고 후진만 해주면 그냥 나와버립니다. 이런 거. 한방에 가겠습니다. 이렇게 지게차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요. 저쪽에서 빠지면 제가 빼주고, 제가 빠지면 또 다른 지게차가 와서 빼주고,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. 일단 지게차가 빠졌다 그러면은 무슨 일보다도 먼저 그 일부터 처리를 해줍니다. 몇 년 전인가 조경하는 데 갔다가 지게차 세 대가 동시에 빠진 적이 있어요. 한 대 빼러 왔다가 그 다음 차도 빠지고, 그 다음 차 왔다가 또 그 차도 빠지고. 하여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세 대 빠져갖고 한 2시간 이상 고생했던 것 같아요. 지게차는 진짜 빠지면은 이리저리 손해가 막심합니다. 일도 못 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. 그나마 심하게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는 포크캠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. 보조라이트를 켰어야 되는데 그럼 더 잘 보였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. 오유, 사이렌 소리가 꽤 크네요. 지게차 안에 들었을 땐 이렇게 크게 안 들렸었는데. 아주 조그만 거 하나 달았을 뿐인데 이거 막 틀면 민폐일 것 같습니다. 중요한 위급한 순간에 한 번씩 틀어야 되겠어요. 저 얼음판 안에 들어가면 저도 빠져요. 그래서 얼음판 밖에서 줄을 좀 길게 해갖고 당겨내야 됩니다. 괜히 들어갔다가 같이 빠져버리면은 나오긴 나오겠지만 고생 좀 하게 되거든요. 저랑 사무실은 다르지만 사는 집은 같은 아파트 사는 동료입니다. 그래서 더더욱 반갑죠. 이렇게 우리 지역 지게차들은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아주 돈독히 되어 있답니다. 누가 뭐 빠졌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달려와요.
무톤 지게차 멋있는데 이렇게 보니까. 자 이제 빠지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. 일도 없는데. 이렇게 아침에 쇼 아니 쇼를 하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겨울철에는 특히 이렇게 곳곳에 빙판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. 자, 오늘도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